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과장님, 일단은 어떤 종목부터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 중에서 오늘 현재 한 4% 정도 하락하고 있는 콘텐트리 중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콘텐트리 중앙이 모처럼 만에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수리남이 지금 최근에 네. 굉장히 좀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제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세가 나타났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좀 주가가 조정받을 시에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단기적으로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러한 수리남 흥행에 대한 그러한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지금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대표적인 턴어라운드주로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상반기 이제 실적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극장 부분과 이제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극장 부분과 이제 방송 부분으로 네.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각각 매출이 한 절반 정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이제 방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극장 부분이 지금 10개 분기 만에 거의 약 한 3년 네. 만에 지금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상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이제 코로나 국면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이런 리오프닝과 함께 극장을 찾는 관객 수가 많아지면서 이런 메가박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리 중앙의 이제 극장 부분의 실적이 개선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지난달 최근에 이제 8월 29일에 키즈 카페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플레이타임을 지분을 이제 100% 인수를 하면서 1,250억 원 규모의 인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향후에 이런 메가박스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네. 극장과 이제 키즈 카페를 같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패키지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가족 단위의 그런 관람객을 많이 좀 유치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리오프닝과 함께 또 극장 지금 관객 수도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러한 극장 부분의 실적 개선세는 네.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상반기에 이제 그 부진한 실적을 냈던 방송 부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리남 흥행과 더불어서 하반기에 또 방송 부분의 그런 턴어라운드도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주가 조정 시에는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콘텐츠리 중앙이 오랜만에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4%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일단은 그럼 오히려 지금 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수리남 흥행과 함께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그 이전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지금 회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39,500원 선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 현재 주가 수준도 약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60일 이평선도 좀 돌파한 상황이 있고 윗선에 이제 120일 이평선, 중기 이평선이 위치해 있습니다만 지금 6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 중간 정도 가격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한 5만 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과 함께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그 올해 한 5월 정도 이제 주가 수준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한 5만 원 선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3만 6천 원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콘텐츠리 중앙 오히려 지금 좀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현재가 정도에 매수해 보고 목표 가격은 5만 원 회복할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콘텐츠리 중앙이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도 오늘 한 3%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좀 방향이 바뀌나 싶었는데 오늘 이번 주에 또 좀 부진합니다.
네, 한올시스템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상승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란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네. 최근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증권가에서도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전망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꾸준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주가 하락 같은 경우 특별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상승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공조 부품 쪽에서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계 이제 1위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기차 시장 쪽의 성장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상반기에 실적이 다소 부진했었는데 그러한 이유가 이런 원재료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지금 뭐 물류비라든지 이런 비용 부담 때문에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한 그러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네. 최근에 이제 원재료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외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금 뭐 1,400원, 1,450원대까지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와 함께 특히나 이제 자동차, 또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적인 이제 수출주로서 이런 원화 약세 국면에서 수혜를 입을 기대감에 최근에 주가가 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올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화 약세 국면에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비용적인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안정세를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네. 또 원화 약세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는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존 내연기관차 외에도 공조정치 외에도 지금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량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친환경차 확산에 따른 또 구조적인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마진율이 좀 높은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또 새로운 이런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좀 하락하는 현재 시점이 좀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올시스템도 역시 오히려 지금의 하락을 좀 찬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한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작년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주가가 이제 한 2만 원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만 원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한 1년 반 동안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한 50% 가까이 네. 지금 하락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금 지난해 이제 좀 실적이 다소 좀 슬로우하면서 이러한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이 최근에 계속해서 제거가 되는 그러한 좀 흐름이 나타났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러한 가격적인 부담이 충분히 좀 해소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현재 만 원대 수준에서는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이 7거래일 연속에서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네. 주가가 서서히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만 원대 초반대 가격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매수가로는 지금 현재 가격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1,5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13,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최근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올시스템은 지금 정도에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Y라노 종목, 한올시스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Y라노 종목도 바로 함께 보시죠. 자, 마지막 Y라노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도 오늘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네. 기록을 하면서 지난 이제 6월, 5월 이후부터 주가가 시장 지수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펼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조정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과 함께 어느 정도 좀 수급적인 이동,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그런 종목들 쪽으로 적감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반면에 3회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지난 이후에 좀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우선 지난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73억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식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밀 가격 상승이라든지 주요 이제 곡물 가격 상승과 함께 이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대표적인 경쟁회사인 농신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농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을 지금 단행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와 함께 이제 경쟁사들도 같이 계속해서 가격 인상, 판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그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밀양 신공장 증설에 따라서 이제 수출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수출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캐파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캐파 확장과 함께 추가적인 해외 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추가적인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특별한 악재가 없이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 시점이 좀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양식품도 역시 뭐 이제 가격 인상의 시간 문제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농심이 올렸기 때문에 다 같이 가격 인상에 대한 이 다음 차례가 아닐까. 그렇다면 당연히 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더 좋은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3.6% 정도 떨어지면서 10만 6천 원인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 12만 원 선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네.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지금 밀린 상황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 2분기 이제 어닝 시즌 이후에 이러한 어느 정도 실적 모멘텀이 좀 사라지면서 네.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좀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대, 지금 한 10만 한 6,500원인데 지금 가격대면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13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지금 현재 주가가 한 61 이평선 부근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바로 밑에 한 10만 원 초반대에 한 121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10만 원 선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조정을 마무리하고 재차 네. 좀 반등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와이라노는 콘텐트리 중앙 한온시스템 삼양식품 세 가지를 봤는데요. 모두 오히려 지금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인 종목들을 골라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용원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